여기는 이제 병인 박사와 병인 양녀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습니다. 요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미국의 무장 상선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자, 당시 제국주의 열강은 이런 걸 제3세계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다가 여러 종족들에게 보내갖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죠. 제너럴 셔먼호도 이제 저런 의도에서 파견된 무장 상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물이 갑자기 지금 같은 계절입니다. 7월이니까 이제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8월이겠죠. 자, 대동강 물이 불어가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강들이 이제 물이 빠지면 금방 쫙 빠지잖아요. 대동강 모래톡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배가. 그래서 이제 자, 그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평양 시내로 이제 상륙을 해서 자, 물과 식량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 이 관은 뭐 우리 조선 백성들 관원들과의 어떤 충돌도 있었고. 자, 그러자 이제 격분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당시 이제 평양 감사가 누구냐? 박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이제 화공 거룻배에다가 인화물질 잔뜩 실어 갖고 어차피 제너럴 셔먼호는 지금 모래톡에 걸려서 못 움직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 갖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하고 부딪히는 방법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이때 뭡니까? 미국인 선원 30여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점, 언제? 병인 박해와 병인 양료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 평양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수들. 자, 여기는 이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 사이에 이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말로 하면 탐험가, 나쁜 말로 하면 이 새끼 독일꾼입니다. 자, 사실 이 오페르트 일당을 사주한 것은 이제 당시 미국 공사 휴아트입니다. 뭐 그걸 낸 적도 있긴 있죠. 어쨌든 자, 미국의 사주를 받고 오페르트 일당이 충남 덕산 지금의 예산입니다. 예산에 가보면 누가 있냐? 자, 여러분 이 남영군묘가 있습니다. 남영군묘. 그렇다면 남영군이 누구냐? 자, 여러분 조선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 당시 고종의 친할아버지이자 조선의 최고 자, 실력자인 누구? 흥성군의 친아버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오페르트 일당한테 뭘 시켰냐면 이 남영군 묘를 도구를 해갖고 유해를 탈취를 해갖고 뼈다구를 탈취를 해갖고 이걸 돌려주겠다고 하면 100% 조선이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국가니까 어버이에 대한 효, 조상에 대한 예를 엄청 중시하잖아요. 왕의 할아버지 묘를 탈취를 해갖고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조선이 뭡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는 거지. 굉장히 비열한 놈들 아닙니까? 너 같으면 너네 증조할아버지 묘를 탈취를 해갖고 그거 돌려주겠다고 1억 내라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개새끼들이지. 그래서 이제 임마들이 이제 벌근 대낮에 자, 이 남양군 묘를 도구로 하려다가 아니 이 고을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 올라와서 시발 뭐야 이거 뭐. 그래서 결국 도굴에 실패하고 물러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조선조정에 알려지면서 조선조정이 완전 발칵 뒤집혔죠. 완전히 이 서양 오랑캐 새끼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 여러분 뭐라고? 5년 전에 있었던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자 이런 뭐라고 콜로라도 호를 기함으로 하는 다섯 측의 군함과 자 이런 뭐라고 미국 해병대 800명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60갑자로 신미연에 있었던 양료 신미양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미양료 때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봐봐요. 신미양료 때를 보면 당시 이제 자 미군이 자 여러분 미군이 여기는 초지진과 덕진진을 함락시킵니다. 조선군이 저항을 했지만 이게 중과부적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군이 어디를 공격했냐? 여기는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자 근데 이 광성보 전투는 치열했죠.
당시 이제 조선군 지휘관이 누구냐? 어재연, 어재순 형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재연 장군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군 뭐 어떤 기록은 35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기록은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성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진지거든. 여기를 지키는 이제 우리 조선군 수비대가 200명이 전원 몰살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게 아니라 자, 이 광성보를 수비하던 조선군이 전원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자, 조선군이 뭡니까? 퇴각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이제 몰살을 당한 거예요. 미군이 이제 여기서 깜짝 놀란 거죠. 조선 측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성보 전투 이후에 결국 미국은 더 이상 밀고 올라가 봐야 실익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이 광성보 전투 얼마 뒤에 철수합니다. 알겠죠? 또 물론 조선뽕 살짝 붙이자면 자, 세계 랭킹 4위 미국과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서 결국 물리친 거죠. 이게 신미양료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 아까 저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죠? 병인양료는 뭐라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했죠. 자, 이때 벌어진 전투가 뭐라고? 정족산성 전투. 이때 조선군 지휘관이 누구? 양은수. 자, 5년 뒤에 있었던 신미양료는 어떻습니까? 미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거죠. 자, 여러분 이때 벌어진 격전이 벌어진 곳이 어디? 광성보 전투. 이때 활약한 조선군 지휘관이 누구? 어재연. 됐죠? 내가 우리 기본서에다 실어놨지만 그 이 수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작이. 이것도 이제 뭐 한능검이나 우리 공시에 나온 적도 있죠. 이게 이제 장수 숫자가 붙어진 깃발인데 이 깃발이에요. 깃발인데 장수 숫자가 새겨진 이 깃발인데 이게 어재연 장군 깃발이에요. 광성보 전투에서 우리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노획한 깃발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미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136년 동안 전시돼 있다가 지금 우리가 돌려받았죠. 알겠습니까? 이 수작이 하면 요건 이제 신미양료와 관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외규장각 도서 즉 뭡니까? 조선 왕실의 의궤 하면 요건 이제 병인양료와 관련이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뭐 여러분들이 결코 이걸 그 뭐 규모가 이제 전투 규모가 작다고 결코 이걸 뭐 이렇게 좀 약간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일본 다 무릎 꿇었습니다. 일본은요 싸우기도 전에 한포 사격한다고 일본 막부가 대가리 숙였습니다. 중국 1년 동안 싸우다가 개박살 났습니다. 영국 함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베트남 탈탈 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차례나 세계 랭킹 2위 프랑스, 세계 랭킹 4위 미국 제국주의 당당하게 싸워서 물론 이제 전투는 우리가 이긴 건 아니죠. 솔직히 몰살 당했는데 하지만 그만큼 뭡니까? 국민이 단결해서 일치 단결해서 굳세게 저항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또 더 밀고 올라가 봐야 이거 실익이 없다는 거지. 결국 철수합니다. 솔직히 얘네들이 성과를 전략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 뭐야? 우리를 통상을 시키든가 아니면 배상금을 물게 하든가 영토를 활용하든가 뭐 이런 성과가 있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 새끼도 쫓아냈잖아요. 이건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나름 뭡니까? 나름 뿌듯함을 느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대원군 집권기 있었던 두 차례 양요다. 자, 근데 선수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있죠. 척합이. 화친을 배척하는 비다. 자, 문구는 간단해요. 열두 글자입니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함해국이에요. 양이 서양오랑캐가 침범했는데 비전직화 싸우지 않는 것은 화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이다. 알겠죠? 이게 척합위에 새겨진 열두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진 올려놨지만 맨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병인작 신미립. 병인연의 이 글귀를 짓고 신미연의 이 비를 세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척합위는 자, 무슨 사건 직후에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신미양료 직후에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오케이 말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자 10년 만에 우리 대운이 아파 최쾌의 상소로 결국 물러가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대운이 아파가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원이아파가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는 고종의 친정이죠. 고종의 친정이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을 쓰죠. 이런 편을 쓰죠. 자 민시적적 정권. 알겠죠? 그럼 민시적적 정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TMI야 분명히 뭐 적거나 사진 찍거나 하지 마. 자 선수. 이게 다 이제 돌림자가 이렇게 있다는 건 다 이 집안이라는 거잖아. 이게 다 서로 6천지간, 8천지간 그래. 이들이 이제 그 여러분 숙종 때 인현왕후 알지? 그 인현왕후 아버지가 이제 민유중이야. 그 민유중이 이제 노론의 핵심 가문인데 그 민유중의 오세손들이야 여기가. 알겠죠? 6천, 8천지간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민비 왕비잖아. 이 사람은 그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왕비로 간택됐단 말이야. 흥선대원군이 왜 하필 조대비가 추천하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왜 하필 이 민자영을 중전으로 간택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척 세도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진저리를 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 오빠들도 없거든. 그러니까 외척 세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야. 거기다가 자기 처가 집이 있거든 저기가. 자기 마누라인 부대부인 민씨가 이 집이에요. 이 집. 자기 처가 집에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오빠들도 없어. 그러니까 외척 세도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이 여자를 왕비로 그러니까 중전으로 밀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원군의 묵인하에 여기는 민치구의 아들이 민승호를 계자라고 하는 게 양자잖아. 이쪽으로 이제 보낸 거야. 그러니까 호적상 왕비의 오빠인 거야. 그래서 이제 민씨 외척 정권이라고 하는 건 민승호를 말하는 거야. 근데 민승호는 좀 이따가 의문의 폭사사고로 죽어요. 왕비 집안에서는 이건 100% 대원군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봐도 이건 대원군 짓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민승호가 죽고 나서 실세가 누가 됐냐? 민승호의 친동생이 민겸호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민겸호는 좀 이따가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에게 맞아 죽잖아요. 이 민겸호 직함이 한 네다섯 개 된다? 병조판서이자 선의청 당상이자 이 뭐야? 왕비의 야 왕비하고 피도 뭐 좀 멀어. 근데 얘의 친형이 왕비의 뭐야? 왕비의 오빠로 양자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민승호가 죽고 나서는 왕비가 의지할 만한 게 누구겠어? 이 민겸호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 민겸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민겸호는 우리한테 이 부패한 권력자의 상징이잖아. 이 민겸호 아들이 민영환 선생입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자 뭡니까? 그 유서를 남기고 순국자기란 우국충정의 상징 이 민영환 선생이 요 아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요 민승호가 죽고 나니까 또 이 집안 대를 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민태호의 아들인 민영익이 또 계자의 계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민영익이 이제 왕비의 조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거 왕비의 조카 아니거든. 뭐냐면 계자의 계자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들어보는 요 이름들 있잖아. 요 이름들이 앞으로 요 이름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람이 뭐 민승호, 민겸호.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민태호와 민태호의 아들 민영익 정도 아시면 돼. 나머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겉으로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왕비의 그 오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자지만 왕비의 오빠인 민승호가 이제 핵심 실세가 된 거야. 요걸 이제 우리가 민씨 정권이라 그래.